네, 오늘은 최근에 닌자고의 전 프로듀서인 토미 안드레슨이 공개한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이 포함된 닌자고 시리즈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닌자고 시즌 16 어둠의 크리스탈에서 역대 닌자고 시리즈의 모든 빌런들이 크리스탈 킹의 협의회의 빌런 후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들 중 나다칸치는 실제로 본편 내에서 등장할 뻔했으며 초기 시나리오에서는 파우스 박사가 실수로 나다칸치의 봉인을 풀어준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가 상당히 복잡해져 끝내 최종 단계에서 나다칸치는 본편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대신 닌자고 시즌 16에서는 나다칸치이 봉인되어 있었던 티안의 주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닌자고 작품에서 나다칸치이 봉인되어 있는 티안의 주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다칸치이 재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비하인드는 사실 닌자고 시즌 12에서는 제이와 관련된 더욱 깊숙한 스토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제이의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초기 제이의 부모님은 제이를 고철상에 놔둔 채 자신의 능력을 원하는 누군가를 유인시킨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예, 사실 제이의 부모님과 관련된 떡밤은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본편 내에서도 반영이 될지는 무시수이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내용임은 사실입니다. 예, 세 번째 비하인드는 초기 닌자고 시즌 16 엔딩에서는 가마돈이 끝내 오버로드와의 전투에서 사망을 해 로이드가 분노를 하여 도깨비로 각성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오버로드를 간단히 제압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로이드는 힘을 조절하지 못해 끝내 흑화하게 되었으며 과거 크리스탈 킹에 앉았던 옥자에 앉아 끝내 닌자들과 대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로이드가 옥자에 앉은 모습은 제품 속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모습이죠. 다만 닌자들의 설득으로 인해 로이드는 끝내 인간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네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는 초기 니아는 닌자고 시즌 16에서 부활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최후의 전투에서 잠깐 합류하는 역할로 나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킹의 협의회의 간부들의 근황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스터 F의 경우에는 애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토미 안드레슨이 언급한 내용은 하루미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하루미가 미아가 됐다면서 어느 정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미 안드레슨은 하루미를 미화시킬 생각은 1도 없었으며 차후 제작진의 행보에 따라 하루미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언급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하루미는 그냥 꽃게만 걷자. 예, 다음으로 토미 안드레슨이 언급한 내용은 에코잔과 관련된 스피노프 작품의 소식인데요. 에코잔은 니아의 사망 이후 등대에 방문을 한 제이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으며 제이의 정원에 따라 현재는 세계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미 안드레슨은 추가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스피노프를 제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미 안드레슨은 닌자고의 프로듀서를 그만둔 이유로 레고를 퇴사하는 것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레고사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더 이상 닌자고를 작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 토미가 준비하는 대형 이벤트가 무엇일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닌자고의 전 프로듀서인 토미 안드레슨이 밝힌 닌자고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다양한 소식들로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